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슈퍼태풍 산산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슈퍼태풍 산산에 대한 진로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슈퍼태풍 산산에 대한 진로 예측을 살펴보면 어제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이동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5일 새벽 4시 현재 태풍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서서히 북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일 8월 26일 월요일 새벽부터는 서편향하여 일본 큐슈 방면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에 따르면 8월 28일 수요일 오전 태풍 산산은 일본 큐슈와 시코쿠 섬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태풍의 중심 기압은 약 975헥토파스칼로 예상되며 매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큐슈와 시코쿠 지역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일본 내륙을 가로지르며 북상함에 따라서 8월 29일경에는 태풍의 중심 기압이 약 960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지며 홋카이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전역에 걸쳐 큰 위기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8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이 대한민국 부산과 남해안 일대에도 슈퍼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부산과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외곽 구름대에 의한 강한 비와 바람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해안가 지역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중심기압이 약 985헥토파스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이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슈퍼태풍 산산에 대한 예측을 보면은 미국은 어제와 큰 변화 없이 일본 큐슈 방면으로 서편향하여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새벽에 슈퍼태풍 산산은 약 957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시코쿠 섬과 이 간사이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슈퍼태풍 산산은 기후현과 나가노현 그리고 도쿄 인근 지역인 사이타마현과 군마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나 도호쿠 지역, 동북 지역보다는 일본의 관동 간토 지역의 남서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토,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백두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 소식입니다. 최근 백두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수백 명의 관광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화산 폭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전문가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그것으로 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암에는 점토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을 머금으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후 수축하면서 바위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는 8월 22일 신장 아커스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강진 이후에 이 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7차례의 추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년에 7번의 지진들은 이 해당 지역인 신장 아커스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하며 지각 내에서 활발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지진의 군집 현상은 응력 축적과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강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역시 최근 또다시 난카이 트러프 지역이 불안한 형국입니다. 난카이 트러프 지역에서 무감 지진, 즉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지진들이 최근 갑자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오늘 8월 25일, 지금 녹화 시간인 새벽 4시, 일요일 새벽 4시 현재까지 전 세계에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총 6번 발생했으며, 8월 3일에는 필리핀 규모 6.3과 6.8, 이 두 번의 강진 이후 5일 뒤인 8월 8일, 일본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10일 러시아 사할린섬 인근 해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6일 뒤인 8월 16일에는 대만 화롄에서 규모 6.1의 강진, 이틀 뒤인 8월 18일에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사할린 섬의 8월 10일 지진,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8월 18일 이 지진은 직선 거리로 약 1269.6km의 거리 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할린 섬과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두 지진은 서로 다른 지각판에서 죄송합니다. 발생한 것입니다. 사할린 섬은 주로 유라시아판 위에 위치해 있으며, 캄차카반도는 오호츠크판과 태평양판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지진은 각기 다른 지각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응력 변화와 해소 과정은 인접한 이 지역의 지진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근 지역에 축적된 응력을 변화시켜 다른 지진을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8월 18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츠키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같은 날 18일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약 8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8월 10일 발생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 후에 시벨루치 화산 폭발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 지각 내의 응력이 변하고 이로 인해 화산 활동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벨루치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캄차카반도에 위치한 여러 화산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캄차카반도는 태평양판과 오호츠크판이 만나는 곳으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